겨울이 좀 추워야 될 텐데 그렇게 썩 춥질 않아서 장사하는 분들도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 그래요.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또 풍성한 봄, 여름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겨울이 벌써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무슨 뜻인가?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무엇을 이을 자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로마 시대 풍습을 또 관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런 로마 체제 아래 관습을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구원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정치인들이나 또 귀족들은 집에 이제 아들이 태어났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이 예를 들어 이제 상속자라고 합시다. 그 법적으로. 그러면 14살까지는 집에서 그냥 부모 밑에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14살이 딱 되면 상속자로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후견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후견인이 이 아들의 모든 것에 관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합니다. 몇 살까지 하냐면 25세까지. 그래서 25세가 되면 드디어 자유인으로서 또는 상속인으로서 온전한 권한이 부여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당시 로마 시대 체제 아래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도 어떤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시대 누구나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이런 로마의 관습을 이미지를 채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한번 볼까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3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 노릇하였더니. 자, 여기 그렇게 낯설지 않은 표현 하나가 등장을 하죠.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초등학문이 무슨 뜻일까? 자, 우선 성경 구절 하나를 좀 띄워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는 뭘 암시하고 있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실체입니까 아닙니까? 실체는 아니에요. 아직 실체는 나타나질 않았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좋은 일이 뭘까요? 모든 인류가 좋을 일은 예수 소망밖에 없어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계속 매년 반복이 돼야 되는데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예, 무슨 얘기냐면 그 모든 그림자에 해당했던 제사 제도나 또 율법은 우리에게 로마서 전체 주제가 사실 그 얘기를 했죠. 뭘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것을 제사 드릴 때마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모든 대속의 의미가 담긴 제사를 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또 끝없는 죄덩어리로서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 반복하여 뭐가 확인이 된 겁니까? 야, 나는 여지가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확인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뭐가 올 때까지?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좋은 일이 올 때까지.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다 같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자, 우선 초등 학문이 말하는 첫 번째 의미는 그 티모시 켈러라는 분이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강의하면서 그 쓴 책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초등 학문이 뭐냐? 첫째,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태생, 태어날 때부터 어디 아래서 태어납니까? 율법 아래서 태어나요. 그래서 그들은 출생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이라는 이 초등 학문에 꽉 매여서 일생을 지탱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팍팍했고 척박했는가 하면 율법이 갖는 기능이 뭐냐면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평생 확인하다가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담아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우리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로 말하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제일 겁나는 사람이 사실은 예수 믿은 지 3년 된 사람들이에요.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신앙의 칼라가 굉장히 단선적이기 때문에 신앙의 패턴이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이거냐 저거냐, 맞냐 틀리냐, 이 범주를 거의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선생님, 어르신, 인생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보통 제정신 가진 어른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인생? 답이 없어. 맞아요? 틀려요? 정답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인생에 정답이 없죠. 그런데 누군가 신앙의 대선배에게 선생님, 신앙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사실 그것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답이 없어요. 답을 만들어서 우리가 결론을 갖자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소망.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소망의 끝을 보여주는 게 결론이에요. 그 과정까지는 매우 하나님의 스펙트럼은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과정도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예수를 만나고 제 가까운 분 가운데는 뭐 이것저것 하다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기까지 가셨다가 거기에 건축하다가 부도 맞아가지고 들어오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지금은 신앙생활 아주 잘 하세요. 지금은 늘 그 뵈면 하는 얘기가 야, 내가 그때 거기 안 들어갔었다면 그 목사님을 만날 일도 없을 거고 나는 여전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런 얘기를 실제 하세요. 어떤 분은 또 그 기도원으로 그 빚쟁이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예수를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뭐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만큼이나 넓고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그게 무슨 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가장 쉬운 이해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실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기초를 어디서 배운 거예요?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생활하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외에 뭐 방정식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미분 적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뭐 파이의 숫자가 뭐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자 그런데 다른 과목은 다 젖혀놓더라도 국어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즘 선행학습이 하도 보편화되어 있어서 글자들을 깨우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다닐 때만 해도 글자 알고 들어오면 천재라 그랬어요. 그런 애들도 없었고 실제 그랬습니다. 그때 무슨 선행학습이 있어요. 그냥 놀다가 학교 들어가가지고 글자 깨우치는 건데 그러면 첫 시간부터 뭐 배워요? 기읍,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거 배워요. 자음 모음 배우고 그래서 글자 조합하는 법 배우고 와 그럼 한 글자 하나 깨달으면 그 글자를 연결시켜서 단어 쓰는 법을 받아쓰기를 통해 익히고 단어가 이어지면 아 이런 문장이 되는구나 이런 걸 다 익힌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글자 뗐어요. 이제 읽기도 하고 받아쓰기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면 국어 끝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글자를 뗐다면 이제 그 뗀 글자의 진짜 세계로 들어가려면 셰익스피어 문학 작품도 읽고 사상도 펴낼 줄 알고 써낼 줄 알고 자기의 생각을 펼쳐낼 줄 아는 그런 진짜 글자 전어모 목적의 세계가 더 어마어마하게 부여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문에 있을 때는 받아쓰기 맞았냐 철자가 틀렸냐 이거 따진다고요. 신앙생활이 거기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사실은 자, 예를 들어서 미술학도들 여기 많이들 앉아계실 텐데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하죠. 초등학교 때 미술 예를 불란집을 그리라면 두 가지 색깔밖에 못 써요. 검은색하고 빨간색. 그걸로 불란집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사고의 영역 속에 그 두 가지만으로 표현을 해도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술의 세계가 성숙이 되고 깊어지면 불란집 하나를 그리는데 열 가지 이상의 색깔을 쓸 수가 있어요. 파란 색깔, 회색, 여러 가지 색깔로 불란집을 표현할 수 있거나 더 깊어지면 검은색 하나 가지고도 불란집을 매우 다양한 이미지로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색깔로도 가능하고 스무 가지 색깔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미술의 세계 자유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수죠. 고수죠. 고수. 바둑도 그래요. 바둑도 처음에 바둑을 모를 때는 야, 뭐 저거 흰돌 까만돌 가지고 맨날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바둑의 초보인 18급짜리들 바둑 두는 거 보면 딱 한 가지밖에 몰라요. 아다리 쳐가지고 빼먹는 거밖에 몰라요. 18급짜리들 바둑 두는 거 보면 한심해요. 그리고 감아보면 그것도 끝까지 가는 적이 없고 그냥 열 줄 놓고 알까기로 끝나죠. 알까기. 그게 바둑입니까? 그런데 뭐 조치훈 씨나 이창호 씨, 이세돌 씨 이런 분들 바둑 두는 거 보면 진짜 바둑이야말로 무한대의 수가 있어요. 무한대. 그분들은 학교도 안 다니고 평생 바둑판만 들여다보고 산 분들인데 바둑의 수는 무한대의 수가 있어요. 요즘 그 조치훈 씨인가 쓴 그 고수의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는데 그게 바둑의 책이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담은 책이요. 철학을 담은 책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초등학문에 있을 때는 항상 맞냐 틀리냐, 이거냐 저거냐, 이거 외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갇혀지는 시기가 있어요. 아직 어릴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인생과 신앙을 어느 정도 한 3, 40년 넘어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신앙은 질문이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 장로님 회색 분자입니까? 장로님은 지조가 여러 개입니까? 그럼 지조가 여러 개지. 신앙생활은 지조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뭐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해. 그 말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한 자유를 주셨는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무슨 노릇 했죠? 종노릇 하였더니. 4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뭐가 찼다고요? 때가 참에. 아, 이 4절은 우리가 보통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리적 시간이에요.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을 전부 합해서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세계를 가장 쭉 팽창시키다가 이 정점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때가 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약속한 그 때를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때가인지 다 이르렀다 그 말.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대요. 첫째, 여자의 몸에 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몸을 통해 그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족보로는 아담의 족보를 통해 오셨어요. 다윗의 족보를 통해 오셨습니다. 왕의 족보를 통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인 육신은 여자의 몸에서 났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남자의 피가 섞여지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율법 아래 나셨냐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났다는 것은 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출생은 사실상 율법 아래서 태어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 그것은 율법 아래 구원의 소망 없이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뭔가를 수행하고 고행하고 지켜냄으로써 구원이 있는 걸로 고통하는 인류를 종교라는 캐리그마에 빠진 이 카탈로그의 카테고리에 빠진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을 보실까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 시대에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거래할 때 영수를 발행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거래는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의 율법 아래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것도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어 자녀 삼으시려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십자가에다가 값을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아들을 팔아 버리신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머물러 있고 멈춰 있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은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차원만이 목적의 끝이라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말하자면 십자가의 사건은 출발 지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사건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십자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합니다. 제가 십자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강조합니까? 기승전 십자가예요, 언제나. 기승전 예수. 그만큼 중요한데 그래도 거기가 목적지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데 약도를 그려주겠죠? 약도를 그려주는데 목적지를 크게 그려야 됩니까? 그 과정 중에 있는 어느 지점을 크게 그려야 됩니까? 목적지를 크게 그려야죠. 목적지는 코딱지만하게 그려놓고 중간에 숙대를 커다랗게 그려놓으면 그건 지도가 잘못된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십자가를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건 좋은데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출발 지점이에요. 그렇다면 그 목적지가 뭐예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너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가 하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예요. 이 당시 그 로마 사람이고 또 로마 체제하에 있는 식민지 국가 백성들이면 누구나 아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있죠. 아시는 대로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라 그러죠. 줄리어스 시저가 원로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죽어요. 기록에 의하면 23번 칼에 찔렸다 그래요. 그때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소설에도 등장을 하죠. 브루터스 너마저도. 근데 사실 줄리어스 시저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소설에 나오는 바람에 기정사실화처럼 돌아다니긴 하는데 원래는 그런 말을 안 했답니다. 어쨌든 영화에도 보면 그 브루터스 너마저도 하고 그 계단에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유서와 유언장이 공개가 된 겁니다. 초미의 세계적 관심사였죠. 누가 이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는가. 그런데 경천동지할 깜짝 놀랄 인물이 그 유언장에 박혀있는 겁니다. 옥타비아누스 기억하시오. 실질적으로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은 그때 나이가 19살이에요. 그리고 이 줄리어스 시저 집안에 가까운 무슨 친척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에요. 먼 친척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시 가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원로들의 정치 공학상 줄리오 시저가 그렇게 처참하게 암살을 당하니까 민심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유언장의 내용이라도 그대로 집행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옥타비아누스를 지도자로 추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있죠. 그리고는 그 줄리어스 시저가 남긴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고 더 중요한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그 재산은 큰 의미가 없다. 진짜 옥타비아누스가 물려받은 최고의 상속은 그 이름을
카이사르의 이름을 물려받은 것이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 이름이 갖는 권위가 굉장하거든요. 그것으로 옥타비아누스는 타고난 정적인 감각을 가지고 정적을 제압하고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이게 상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상속자로 불렀는데, 자,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아,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앞을 잠깐 보십시다. 뭐라고 부르게 했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 아빠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그 이해하고 있기로는 어린 아이들이 부를 때 아빠, 이 발음도 똑같습니다. 아빠. 저는 한번 그 미국에서 우체국을 갔다가 멕시칸 하나가 아기를, 이제 엄마가 아기를 얻고 있는데 아기가 그 앞에 있는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아빠 그래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얘 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멕시칸인데 아빠 그래, 아빠. 참 이런 그 원초적인 호칭은 이상하게 구음도 그렇고 입모양도 똑같아요. 엄마도 마찬가지, 엄마도. 자, 그런데 여기서 아빠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아버지와의 관계를 강화시켜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아버님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확고하고 분명한 법적인 차원을 넘어선 관계인가를 표현하는 호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아빠, 아버지라 뭐하게 하셨느니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부르게 하셨느니라. 크라존이라는 말은 부르게 하다, 부르다. 이 말은 소리치고 마치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드디어 이 율법 아래 종로로 닫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망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원수 되었던 우리가 어느 날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눈을 떠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뭘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들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들로. 그러니까 이 비명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눈을 떠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장동건이야. 이런 걸. 이게 뭐 이해가 되겠나 모르겠어요. 네?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건이야. 와, 그럼 비명이 나오죠. 비명이 나오죠. 여러분, 그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리킬 때도 제일 첫 문장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원래 원문을 보면 하늘이 먼저 나오질 않아요. 아버지요, 우리 하늘, 이렇게 돼 있어요. 어순 순서가 아버지예요. 자,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호칭과 명칭에 대해서 영광스럽고 두렵고 어미하게 생각했던지, 구약에도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히 대화했던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겨우 본 게 하나님의 등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자,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성경을,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오면 그걸 못 읽고 지나갔어요. 감히 어떻게. 그래서 우리 그 문화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아버님 존함이 뭐냐 그러면
송태근인데요. 이건 버릇없는 자식이죠. 뭐라고? 글자를 얘기하죠. 글자. 태자, 근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그래도 교양이 있는 집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버지 이름이 뭐냐? 송태근인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함자를 우리가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스승님은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거나 그 이름이 나올 때는 가서 붓을 빨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거나 침묵을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대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분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도록 했죠?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요. 그냥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그분의 임재, 그게 아버지라는 호칭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올 때 대립각의 표현으로서 이방인이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거기 이방인과 아버지를 둔 자가 비교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속성이 뭐예요? 이방인은 딴 게 이방인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두지 않은 모든 삶이 이방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벌어야 되고 자기가 장만해야 되고 자기가 개척을 해야 되고 자기가 살아야 돼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의 천부께서 너 있어야 될 것을 아시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앞에 미사여구와 수식어가 많잖아요. 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힘이 있으시며 만물을 조성하시고 이런 미사여구가 많아요. 그런데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부를 때 앞에 미사여구를 할 필요가 없죠. 내가 너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데 무슨 미사여구가 필요해요.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게 날마다 저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등록금을 따박따박 학기마다 대주시는 좋으신 어르신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이 있을까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집안이죠. 이 관계가 이게 뭔가 이게 비밀이 있구나 이 집에. 네?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벌써 마음이 확 녹아요. 녹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는가? 거기 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 7절을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예요.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유업을.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제 그 저녁 듣기까지만 해도 이 하늘의 유업이 뭘까? 이게 결론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답도 안 나오고 이게 좀 애매하잖아, 모호하잖아요. 하늘의 유업 뭘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 이것도 결론 없이 강단에 서는 거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확인해 주셨어요. 자, 그 본문을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약속? 그 유업, 약속. 이게 같은 개념인데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죠?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가 바울이 사도된 것도 이 생명의 약속 때문이에요. 자,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디도서 1장.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이 영원전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에요. 자, 3절 다 같이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영생이 뭘로 나타났다고요?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뭐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뭐 하신 것이라? 이게 하늘의 유업이에요. 확 실망한 표정들이 지금 보이시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아직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둘째 아들을 목놓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안에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그 하늘의 유업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맡겼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을 떠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늘의 부여를 물려받은 상속자로 주소지가 옮겨져 있더라고요. 이걸 OMG라 그럽니다. OMG.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OMG 이게 비명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심장과 목마름을 가지고 미친 듯이, 여러분 애 한번 잃어보셨어요? 저는 어릴 적에 동생 손잡고 엄마 장사하는 시장 가려고 중앙시장을 통과하다가 이놈을 놓쳤어요. 이놈을. 어릴 적 기억인데도 죽는 것 같았어요. 죽는 것 같았어요. 한 2시간 잊어버렸어요. 얘를 잃어버렸어요. 그 복잡한 시장에서. 찾긴 찾았는데 얼마나 속이 새까맣게 타는지. 그래서 전 아이를 차라리 생사가 분명하면 잊기라도 하잖아요. 세월이 가면. 근데 이놈이 어디서 무슨 험한 일을 겪고 있을지 평생 피가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런 더 절박한 마음으로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운물가에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양식이라는 건 그 사람이 힘이라는 말이에요. 힘. 그 사람 기쁨이고 사는 이유란 말이에요. 누가 선생님에게 먹을 거 갖다 줬냐? 이 철없는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죠. 내게 부르신 자, 나에게 맡긴 자,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수가성, 피로 값주고 샀다는 그 의미의 운물가를 주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맡긴 하늘의 유업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 3장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됐죠? 예,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된 겁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부터 이제 금요 영성 집회가 좀 내용도 바뀌고 순서도 바뀌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참 그런 그 부담스러운 콜링은 안 하는데, 우리 3.1교회 지금까지 이 선교에 참 수고하고 순종해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근데 과연 이걸로 자족하겠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집안의 우리의 양도 기뻐하시지만 아버지로서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우리에 들지 않은 양떼에 대한 피눈물 나는 절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름 앞에. 결국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 유업을 잇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름, 겨울 두 달씩 선교했다고 자족함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생명을 전하는 사역이요. 이 일 때문에 내가 직장의 부름을 받았고 이 일 때문에 내가 돈을 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아들 된 자로서 하나님의 목마름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상속자로 일어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신절 한번 짧게나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장목포, 통영, 해외 네 군데의 선교지, 또 군선교, 수도권 선교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품고 기도해야 될 그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다며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